내가 동자라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는데, 나쁘진 않은데요. 그냥. 선생님, 네. 이번 주에 신점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남자분. 여기까지만 드릴게요. 저기 키가 183cm래요. 그래요? 키만? 나 키만 알려주는. 네. 뭘 하기는 하는데.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웅크리고 있는 것도 아니야. 뭐 조금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이고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이고 네. 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 같아요. 되게 유명한. 인물이 좋아. 인물도 좋고 그냥 보면 되게 반듯한 이미지.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? 훈남. 훈남. 네. 내가 동자라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는데. 어머. 훈남.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?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겼어. 진짜로. 여자들이요? 나이 먹었어도, 네. 나이 먹었어도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데. 그리고 이 아저씨 뭐, 새로 뭐 했어? 대박. 새로 뭐 했는데? 네. 영화 찍으셨어요. 배우거든요.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는 배우. 근데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. 어떻게 영화? 근데 영화로 더 유명한 것 같아 원래는. 아닌데 드라마 같은 것도 하긴 했는데. 네. 근데 이 아저씨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영화 찍었는데 네. 막 대박 터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. 앞으로? 지금도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막 뭐가 이렇게 와 이런 게 없어. 와, 이거 뭐 이런 게 없어. 이분이 밍밍해. 어떻게 보면 탑배우라면 탑배우인데. 근데 이름은 유명한데 그렇게 박 터지게 막 그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네. 영화로는 조금 박 터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. 네. 내가 볼 때는. 이분이요. 앞으로는 어떨까요? 그냥 똑같아. 그냥 뭐 이렇게 지금 밍밍해. 뭔가가 부족한 것 같지? 똑같아. 그 막 크게 막 뭐 확 터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멈추지도 않아.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? 네. 결혼도 하셨거든요. 결혼하실 때도 굉장히 이슈였어요. 그러니까. 배우분이랑 결혼하셔가지고 둘 다 이쁘고 잘생겼네.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이시나요? 그래도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것처럼 보면은 평범하게 그래도 서로 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또 여자도 엄청 이쁜가 봐. 여자도 엄청 이쁘고 또 서로가 좀 존중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사는데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아요? 잘 살고 있어요. 아들도 낳고. 여자분은 미스코리아. 그 봐. 네. 이분 저기예요. 권상우 씨. 아, 그래요? 영화 찍으셨거든요. 되게 근데 이 이름을 유명한 이 이름을 오랜만에 들으시죠? 네. 뭐 스위치라는 네. 드라마인데 네. 현재 상영 중입니다. 진짜요? 나 찍은지도 몰랐어, 진짜로. 아, 이분이 왜 이렇게 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?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삼재도 있어요. 아. 네. 삼재도 있고, 올라오는데 박 터지는 게 안 보여. 이렇게 확, 이게 안 돼. 너무 가정에 충실하셔서 그러신 건가요? 내가 밋밋하다고 그랬지 않나? 뭐가, 이게 확, 진짜 막, 막 미친놈처럼 막 연기하고 막 진짜 막 이러지 않는 이상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공식적으로 부동산 그 재산? 네. 이 7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일을 안 하시는 건지. 근데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잊혀지는 게 싫으니까
그래도 나 권상우잖아.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잊혀짐도 싫고 또 자기가 그래도 이 연기에 대한 어떤 작품에 대한 막 내가 정말 진짜 정말 이렇다 할 작품을 하나 찍고 싶은 그런 막 욕망? 뭐 이렇게 뭐 하나 터트리고 싶은? 그래서 도전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몇 개 찍긴 했잖아요.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. 저도 되게 팬인데, 네. 영화 스위치, 이름이 스위치래요. 저는 영화에 대한 정보도 없고, 그래서 한번 온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. 나쁘진 않은데요. 그냥. 쏘쏘.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안 돼. 억지로 할 순 없잖아. 이분은 드라마가 더 잘 되는 분인가요? 아니면 영화가 더 잘 되는 분인가요? 차라리 드라마 하나를 제대로 찍는 게 나아요. 드라마를. 네. 그래서 좀 오랫동안 얼굴도 좀 보이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. 영화는 영화에 대한 근데 그런 좀 욕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드라마 하나를 그냥 제대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막 그 있잖아 막장 응? 막 막장 그 불륜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요즘에 반응이 좋잖아요. 차라리 막 그렇게 좀 센 거 좀 센 거 밋밋한 거 말고 한번 진짜 이렇게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파격적으로. 근데 영화가 들어와도 좀 그래 다 내가 볼 때는 좀 삼재가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질까요? 삼재라고 해서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좀 그냥 비슷해요. 비슷한데 계속 밋밋한가 봐요. 밋밋해. 좋다 하면서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.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 뭐 여유 있고 뭐 큰 걱정할 건 없어요. 이 사람은. 근데 이제 단지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막 목마름? 네. 그런 게 좀 많아요. 네.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